오늘 정치적 코멘트로서 2024년 3월 19일 KBS 기사를 보고 기사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트럼프 한국 핵무장 신경 안 쓸 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라는 기사를 보고 정치적 코멘트를 한마디 좀 하려고 합니다. 빅터 차라는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도 김정은과 문제가 해결했는데 왜 한국에 미군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군사훈련은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는 예전에 하던 대로 한국에 부유한 나라이다. 대만 무역 흑자가 500달러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적신호이지만 또 이제 좀 희망적인 것은 트럼프라든지 우리 윤 대통령이라든지 성격이 좀 강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요. 제가 자주 언급한 것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자주 트럼프 같은 인물이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지도자가 바뀌어서 또 가치관이 다른 그런 대통령 트럼프 같은 인물이 들어온다면 바이든 정부가 바뀌고 트럼프 같은 인물이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에게 핵무장을 반대하며 미국이 한국의 핵우산이 돼줄 걸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나름대로 미국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여서 한국은 우리 주변 국가인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나 또는 중국하고도 긴밀하게 지내야 된다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너무 미국에 엎어져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바뀌어서 한국 너는 뭐 잘 살고 그러니까 부가를 갖다 시킬 뿐더러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뭐 저번에처럼 그 전에도 트럼프가 만약에 주한미군을 갖다 그 한국에다 주둔시킬 경우에는 5배의 주한미군비를 갖다가 내라 해가지고 미국이 용병으로 돈 받고 이게 국가 지켜주는 용병으로 추락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다행히 이제 바이든은 그 전에 미국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상황으로 다시 바꿔놓고 미국의 위상이 유럽이라든 여러 세계에서 다시 지도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트럼프는 실리주의고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거 뭐 정치적 그런 것에서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지금 바이든이라든지 다른 역대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핵 보유 국가들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주변에 지금 3국이 전부 다 핵을 무장을 한 나라예요. 바로 우리 38선 위에 북한이 지금 핵으로 무장돼 있고 또 중국도 러시아도 다 핵 보유한 국가죠.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가운데 끼어가지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일본의 핵에 대한 허용은 우리 한국보다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래서 일본은 만약에 자기가 전쟁이 터져서 핵을 보유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몇 개월 만에 단 몇 개월 3, 4개월 만에도 핵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일본보다도 2차 대전의 전범인 일본보다도 더 핵에 대해서 보유하는 것을 죄고 있는 것이죠. 목을 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트럼프가 KBS 기사대로 뭐 한국이 이제는 뭐 북한하고 자기가 좋게 뭐 타협되면 주한미군 철수 뭐 하고 또 뭐 한국이 핵 준비하는 거 핵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신경 안 쓴다 했을 때 미국 지도자가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할 때 우리는 재빨리 이 한국 핵 보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멀리 있고
또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지도자가 바뀌는 것의 성향에 따라서 한국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많이 우려되어 왔죠. 역대 대통령들 때부터 늘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올릴 때마다 그런 뭐 철수하겠다 그런 압박을 주고 엄포를 줬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 뭐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보다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한테 또 다시 무거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뭐 동맹을 공고히 한다 하지만은 그 임기가 다 빠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지도자가 아 나는 전번에 있던 그 전 미국 대통령하고 달라 우린 철수할 거야 한국은 네 마음대로 저 핵을 보유하든만 난 신경 안 써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미국의 정부가 들어서든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고 우리 주변 국가들하고도 공고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저기 우리 내부로는 핵을 무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고 그들은 땅을 뺏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전쟁의 좀 모습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북한이 바로 턱 밑에 있는데 우리 한국이 이들 핵을 보유한 나라와 미국이 철수한 다음에 우리의 한국이 이 핵 보유한 국가들과 전쟁을 일으킨다면 당연히 우리는 밀리겠죠. 미군이 철수해버린 다음에 이 핵 보유 국가들과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우리 한국은 완전히 지금 세계에서 5위에 방위력은 5위에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3국은 전부 핵 보유에 있고 일본은 뭐 3개월 정도면 우리는 핵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일본보다 더 2차 대전 전범인 일본보다도 더 심하게 핵에 대해서 억압을 하고 자유를 주지 않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나는 한국의 핵 보유에 신경 안 써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우리는 이때 이 기회에 핵에 대해서 보유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지 핵을 가진다는 건 참 세기말 그 이 참 우리 지구촌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국의 그 산재에 대한 모든 상황이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 보유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개의치 않는다는 발언 앞에 우리는 스스로 주한미군의 의존도를 낮추고 스스로 준비해야 하며 미국에 올인하면서 냉각되어 있던 중러 북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저의 정치적 코멘트는 KBS 기사에 트럼프 한국 핵무장 신경 안 쓸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라는 빅터 차에 대한 KBS 기사를 보고 정치적 코멘트를 한마디 했습니다.